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완전 선생님. 오늘 호랑이 선생님으로 왔어요. 호랑이 선생님. 아닌 것 같아요. 무섭죠? 아니요. 아니요. 제 호랑이 선생님이 아니라 외계인 선생님. 선글라스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네. 벗어도 외계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알았죠? 네. 일단 벗기 전에 누군지 알아요? 네, 네. 저 알아요. 코쿤. 코쿤. 코드쿤. 오, 인형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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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네. 오늘 여러분들을 가르칠 선생님 이름이에요. 코드쿤 스티터스. 오늘 수업 내용은 저희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좀 수업하려고 하는데 수업 내용을 여기 노트에 열심히 적어야 돼요. 알았죠? 네. 코쿤 쌤의 일생? 그렇죠. 제가 지금 올해로 35살이거든요. 오, 20살 아니세요? 어? 아, 너 뭐야? 별점. 이 말이 맞아. 우와! 말 잘해야 돼. 자, 일단, 자. 수업합시다, 수업. 이제. 이제 시작해볼게요. 와! 자, 저의 초등학교 시절 사진부터 한번 볼게요. 네. 오, 뭐야? 제가 그럼. 유치원 때. 유치원 때. 유치원. 이거 어때요? 귀가 똑같아요. 귀가 진짜 약간 외계인처럼. 그래, 쫑긋하죠, 쫑긋. 장난기가 많은 학생이었어요. 진짜 똑똑했어요? 이게 되게 믿기 힘들겠지만 어린 시절부터 반장 부반장을 안 해본 적이 없는. 아 진짜요? 네, 진짜요? 아무튼 이렇게 좀 피곤해 보이지만 항상 호기심이 많은 어린 아이였다. 어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는 글씨. 아버지 생신 때 이제 편지를 썼던 어머니께 써드려 본 적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께? 네! 맞춰! 안 쓰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저도 음악을 했다고 해서 뭐 그런 게 아니고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꽃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 진짜요? 꽃 옆에서 찍은 사진이 되게 많고 어릴 적 사진 중에 이 사진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제 공연해가지고 받은 꽃 같은데. 아, 어렸을 때부터 공연을 했을 것 같다? 생일날 받아서. 생일날 받아서? 이유는 저 때문과 제 꽃 때문이 아니고 여기 있는 그림자 때문이에요. 어? 이게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인데 이해가 됐어요? 아, 찍어주셔서? 네, 어머니랑 아버지가 찍어주신 사진인데 저를 찍어주려고 찍었지만 여기 네 같이 담겨있어서 너무 좋아하는 사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진 어머니 아버지가 사진 찍어주실 때 열심히 찍어야 돼요. 이상한 표정 짓지 말고. 요즘에는 다 셀카 찍는데. 그래도 일단 이렇게 제 사진을 봤는데 어떤 것 같아요? 애기여서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귀여웠다. 저는 어렸을 때는 그냥 뭐 음악을 했던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나 평범하게 그냥 사랑이 가득한 가정에서 그냥 행복하게 자랐어요. 제 어린 시절의 명언은 어렸을 때 까불지 말고 부모님의 사랑을 아껴라. 이게 제 명언입니다. 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의 사랑에 항상 감사함을 느껴라. 다음 이제 볼 사진들은 중딩. 그렇죠. 중딩부터 해서 제가 좀 꿈을 꾸던 꿈을 좀 찾던 뭔가 락커시던 중2병 저는... 나고 막 아 중2병 좀 있었죠. 오. 자 볼게요. 네. 사진 나옵니다. 이거 언제 같아요? 대우 고등학교 예우미 중2 오? 중2예요 무서워 이때부터 공부를 조금 열심히 안 했고 뭔가 반항기가 좀 생겼고 사춘기 네 사춘기가 왔어요 내 손 안에 흑염룡이 생겼어요 흑염룡 약간 먹고 오호. 그리고 맛있었나? 좀 맛있어. 옷에 관심이 많이 생기고 아. 좀 겉으로 꾸미는데 아, 패션 네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다음 사진 어떤 시절일 것 같아? 미성이? 사회의 쓴맛을 느끼고 있는 그 시기가 맞긴 한데 그러니까 이때는 제가 이제 학창 시절을 딱 끝내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때예요 제 그 시절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거는 제가 군대 입대했던 시절이에요 이때는 군인이기 때문에 항상 뭔가 알 수 없는 강함이 몸에 있고 이게 제가 21살 때 저는 이때부터 뭔가 꿈을 좀 찾았어요. 좀 아, 음악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거는 군대를 이제 전역하는 날 이때 마음속에는 아 나 나가서 좀 음악을 해봐야겠다. 네, 근데 질문. 왜 갑자기 음악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아 갑자기라기보다 꼭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아 내가 뭐를 좋아하지? 내가 뭐를 하면은 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 아 난 내 생각보다 내가 음악을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그걸 찾게 돼서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군대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한 돈으로 아, 처음으로 장비를 구매를 해서 처음으로 이제 작업을 해보던 때예요. 이것저것 만져보는 정말 이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시절 사진이에요. 어? 요거는 이때도 혹시 소식자요? 이때부터 좀 소식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돈을 아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금전적 좀 그렇고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때부터 좀 돈을 아끼게 되고 적게 먹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도 작업하다가 새벽에 너무 배가 고파서 햄버거? 편의점에서 햄버거를 이제 그때도 사진을 찍으셨네요. 그럼요. 이거를. 그 힘든 그거를 그렇게 힘들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항상 생각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먹을 때는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먹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좀 음악을 한 지 한 2, 3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하지만 역시나 이때도 힘들었다. 예, 힘들었어요. 사회의 쓴맛을 느낀 굉장히 많이 느꼈을 때예요. 지금 본 시기에는 정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한 2년 동안 하루에 4시간, 3시간만 자고 제가 작업하다가 막 코피가 막 이렇게 흐른 날도 있었는데 너무 잠을 못 자니까 피곤해서? 예, 근데 그게 되게 행복하게 느껴졌었어요. 네? 그때는 자기가 너무 열심히 했다는 걸 그 깨달아서 맞아요. 그게 정확해요. 그래서 아 나 이렇게까지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너무나 아쉽게도 1년 정도를 열심히 그렇게 밤새서 작업을 해가지고 음악을 처음 냈어요. 들어온 수입이 9천 원이 들어온 거예요. 9천 원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나는 9천 원을 번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모든 게 좀 힘들었던 시기예요. 자, 명언 투척. 이거는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명언이에요. 뼈피 살이 돼요. 뼈피 살. 노력은 우력은 배신하지 노력은 않는다. 배신하지만 노력이 배신할 때도 있어요. 노력이 우리를 배신할 때도 있지만 슬퍼하지 마라. 노력은 여러분들을 배신할 때도 있지만 슬퍼하지 마라. 슬퍼하지 말려고 해도 슬프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왜 슬퍼하지 말았냐면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슬픈 일일 수 있지만 결국엔 더 큰 힘듦이 뒤에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강해진 거기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아마 이해했습니다. 앨범 이때는 이제 제가 좀 음악적인 성과? 성취를 좀 이렇게 얻어갈 때예요. 제가 좋아하던 해외 아티스트들이랑 작업을 했던 날이에요. 제 인생에서 제일 짜릿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저는 이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매일 새로웠고 아무리 힘들어도 신났고 굉장히 용감한 시절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은 굉장히 짧았지만 영어로 명언을 영어로 투척할게요. 영어 공부도 할 겸. 자. 일단 써야 돼. little bit. 아까 그 전에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했죠.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 little bit. 내가 노력한 것보다 조금만 더 하면 정말 조금만 더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 내가 살아보니. 맞아요. 이 느낌. 3, 4년 전? 음악으로 상을 받았던 날이에요. 금상이에요? 이거는 이제 작곡가 상이었어요. 이때 심정은 이렇게 그냥 마냥 기분 좋을 줄 알았는데
아, 내가 음악으로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이걸 음악을 좋아해 준 사람들 때문이구나 라고 처음 생각했던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히려 차분했다, 기분이. 그리고 이제 앨범도 냈고. 저기 샤넬이라서 아, 샤넬 보지 마. 샤넬 보지 마. 아직 눈 뜰 때 아니야. 우와, 쇼미더머니. 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개코라는 래퍼. 들어봤어요. 다이내믹 듀오 개코라는. 개코 동마뱀이요? 뭐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심사위원이었어요. 네, 심사위원으로. 그래서 이렇게 방송에 나가서 공연도 하고 패션쇼 행사에도 와. 초대를 받고 또 제가 최근에 갔던 쇼 행사였고 쇼. 이거 봤어요. 아, 이거 봤어요? 이건 제 인생에 없던 계획이지만 그렇게 예능에서 상도 받게 되고. 와, 부럽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해야지. 그럼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어. 이 사진은 가장 최근에 저 이제 곧 맨 가운데에 있는. 네, 맞아요. 가운데 있는 게 저고 센터. 새로운 앨범이 나오는 사진이에요. 왜 다 깡패 같아요? 왜? 아이고 정서상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다 착한 친구들이고 다 사회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아무튼 이렇게 이게 지금까지 제 인생이었고 제 인생을 이렇게 본 소감이 어때요? 힘들어도 뭔가 잘 극복하시는 것 같아서 제일 멋있었어요. 아, 고맙네. 슬퍼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가져갖고 좀 더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정말 이렇게 돌이켜보면 다시 돌아가기 싫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에는 그만큼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한 거를 소홀히 하는 순간 되게 후회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막 미친 듯이 나를 몰아붙일 필요는 없지만 내가 이런 거를 좋아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솔직하게 보는 게 중요하고 지금 같은 밝음 잃지 말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뭐. 명언은 무엇인가요? 명언! 자, 마지막 명언. 자, 그 전전 명언 뭐라 그랬죠? 노력은 배신할 때도 있지만 슬퍼하지 마라. 이제 노력은 배신할 때도 있지만 슬퍼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제 명언은 슬퍼하지 않았더니 노력은 결국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박수!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명언이 명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너무 어렵나 말이? 슬퍼하지 않았더니 뭐라고요? 슬퍼하지 않았더니 노력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노력은 나를 결국 배신하지 않았다. 랩해주세요. 파워포인트니까 랩! 아, 그거 틀어줄 수 없나? 그 우리 노래를 하나 애들 틀어줄 수 없나? 일단 끝까지 들어봐. 아껴. 플리피스? 아껴 기대. 아니야. 왜 이렇게 좋아? 이거 리문진이야.